지난주에 이어서 제인 오스틴을 통해서 바라본 궁극의 캐릭터와 궁극의 플롯 합작 프로젝트 궁극의 캐롯 제인 오스틴 파트 2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살 무렵에 톰 루프로이라는 아일랜드 태생의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드디어 네, 둘은 거의 제임스 맥아보이를 상상하십시오. 그렇죠. 네. 그 촉촉이 젖은 눈빛을 상상하시고요. 네, 둘은 거의 결혼 직전까지 갔는데 톰의 그 집안이 약간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혹은 네. 그 제인이 마음에 안 찼던 모양입니다. 두 개가 네. 같이 상존할 수 있긴 하죠. 네네네. 좀. 그러니까 톰의 집안에서 좀 더 부잣집 여성, 그러니까 조금 더 신분이 높은 여성하고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반대에 부딪혀서 제 강남에 집 있어 엄마. 이런 게 안 되는구나. 네네네. 부채는 있어야지. 네. 역시 인간의 욕심이란. 그렇죠. 뭐 건물주를 바랐다는 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가족의 반대로 둘의 결혼이 무산이 되었대요. 근데 시대입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가 비커밍 제인의 그대로 좀 더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그거를 상상을 덧붙였긴 하겠지만 네. 꽤나 그럴듯하게 아 저랬을 수 있지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둘의 결혼이 무산이 되었고. 이 결혼이 무산된 즈음에서 나중에 오만과 편견으로 개작된 첫인상을 제인 오스틴이 그 집필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렇죠. 네. 헤어진 직후에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 첫인상을 집필하고 나서 아버지와 함께 이 소설을 들고 출판사를 돌아다녔대요. 오, 진짜요? 네. 우와. 그런데 네네네. 이곳저곳 다녔지만 가족들이 되게 도와줘요. 네네네. 이곳저곳 다녀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곳에서도 출판해주진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노생거 사원으로 개작이 됐던 수잔이라고 하는 작품도 출판사가 판권은 샀는데 출판은 되지 않았고요. 나중에 제인 오스틴이 유명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출간을 해주죠. 닥터 프로스트 뮤지컬 같은 거군요. 판권은 사갔지만 만들지 않았다. 아 그래요? 네. 오. 그거 난타 만든 데서 그 송승환 대표님 사갔었는데 사갔는데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나중에 만들었을 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한창 가수 테이님께서 주인공으로 있던 셜록이라는 오리지널 뮤지컬이 나왔는데 약간 비슷한 루트예요. 네. 추리 막 이런 거. 그래서 까인 게 아닌가. 네네네.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또 추리 붐이면은 다시 제발. 또 팔리는. 그렇죠. 네. 아무튼 수잔도 판권만 팔렸다. 네네네. 주인공으로 제임스 맥아보이가. 괜찮네요. 너무 좋겠다. 너무 좋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나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지역 교구 목사직을 은퇴하시고 지역을 바스로 옮기셨대요. 바스. 바스. 아, 바스. 네네. 바스. 네. 원래는 햄프셔주에 계셨었는데 네 그 지역을 옮기신 거죠. 그러면서. 제인 오스틴이 한동안 작품 활동이 뜸해졌었는데 27살이 되던 해에 굉장히 명망 있는 집안의 그 자녀인 네 레이널드 비그 위저라는 사람에게 청혼을 받았대요. 비그 위저. 네. 네. 그런데 이 분이 진짜 굉장히 학식도 높고 그러니까 정말 위즐리 같은 집안의 남성이었던 거죠. 위즐리요? 그러니까 그 오만과 편견에 엘리자베스에게 떠올라서 네. 네네네 이름이 맞겠지? 개구쟁이만 떠올라가지고 위즐리 계속 뭔가 헷갈리는데 네 아니면은 뭐 뭐 뭐 박사님이라 해도 네 칠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요. 네. 그럼요. 확인을 안 해봐서요. 네 그 네. 아무튼 이 사람한테 청혼을 받고서 수락을 했었대요. 어 그래요? 네 그런데 하루 만에 번복을 합니다. 아닌 것 같아. 네 낙장 불입이야 이렇게 안 하고. 네네네. 뭐 주변 사람들의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네. 이 그 레이널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닥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고 학식은 있지만 재미없다. 네, 뭔가 그렇게 제인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긴 하대요. 내 남편감이 이렇게 재미없을 리 없어. 그러니까 주변의 평가죠. 주변의 평가. 내 덕후 생활도 이해 못해주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제인 오스틴의 그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작품에 엘리자베스의 친구가 나오는데 그 네. 친구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친구가 28살, 8살 무렵에 네. 이름이 갑자기 그렇죠. 시우자로 시작하는 샬롯인가? 그 제가 왜 네. 갑자기 헷갈리냐면은 그 오만과 편견의 인도 영화판에서 찬드라로 나왔었거든요. 아, 네. 찬드라는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샬롯 네, 네. 찬드라라고 하니까 샬롯 같네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엘리자베스 친구가 교구에 그러니까 엘리자베스의 굉장히 먼 친척이 엘리자베스네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이유가
나랑 결혼할 사람이 누군가를 물색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엘리자베스한테 청혼했다가 대차게 까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며칠 후에 엘리자베스 친구에게 청혼을 해서 그 엘리자베스 친구가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엘리자베스 친구가 엘리자베스한테 얘기를 하러 와요. 네네네. 근데 그때 엘리자베스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너 그 사람 사랑해? 야, 요일순이 1위 앱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약간 그런 거죠. 아니요, 며칠 만에 그럴 수가 있어, 너는? 뭐 이런 식으로 친구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너무나 그치. 소꿉친구니까. 그치, 그치. 네, 나는 이 아이와 굉장히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걸 왜 얘는 선택했지? 그러니까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너무 달랐다는 네네네. 사실이 납득이 안 됐군요. 네, 그래서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데 샬롯의 루카스. 아, 샬롯 맞네요. 네. 네, 그 샬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기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이미 혼기가 꽉 찼어. 그리고 나는 집안의 부담이 되기가 싫어. 나 이미 나이도 많고 내가 집에 남아있으면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나를 위해 애써야 해. 난 그걸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한 그 문장이 나와요. 예전에 홍쌤이 이분이 네. 대목을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샬롯 캐릭터가 오만과 편견을 이제 브라이드 앤 프리주디스로 이제 신부와 네. 편견으로 만들었던 이제 그 인도 영화에서는 네. 찬드라 로나한테 되게 독특한 캐릭터로 나오고요. 거기서도 사랑 없는 결혼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에서는 진짜 이상한 캐릭터로 나와요. 진짜 독특한 캐릭터로. 근데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런데 네네. 거기서 뭐 토마호크의 찬드라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쌍권총 그러니까 무예도 샬롯. 없고 이제 그런데 그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 작품을 굳이 안 보실 것 같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좀비한테 물린 사람으로서 예, 이미 좀비한테 물린 사람으로서 좀비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결혼해 보고 싶어라고 하면서 하는 걸로 나와요. 진짜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샬롯은 로맨스 소설에서 주인공으로는 역할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현실에서는 굉장히 흔한 그런 여성 캐릭터죠. 그래서 로맨스에서 네. 서브 여주로. 꼭 나올 법한. 네네, 나올 법한. 지금 현재 대조군. 지금 현재의 역전 현상도 가능할 것 같네요. 네네, 주인공으로 그쵸. 삼을 수 있을 것 같은 되게 모던한 가치관의 그렇죠. 캐릭터네요. 네네네. 네. 사랑 없는 결혼은 나에게 있어서 괜찮아. 그거는 나의 삶을 오히려 뒷받침해 주는 거야. 나의 내 선택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신부와 편견에서는 인도를 떠나기 위한 선택으로서 그냥 결혼을 보통은 제인 오스틴 류 로맨스를 현대판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이 샬롯의 지점으로 주인공을 설정하고 시작해서 네. 제인 오스틴 형식으로 바꿀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엘리자베스의 형식으로. 그렇죠. 왜 결혼은 사랑으로 해야 돼? 결혼은 사회 계약이라고 이러고 시작했다가 같이 살았는데 그 사이에 사랑에 싹 튼다. 맞아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맨스 코미디 정석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이 27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레이널드라고 하는 비그이저라고 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받고 수락했지만 하루만에 번복했다라는 게 약간 샬롯의 그런 어떤 이야기와 약간 예, 중첩이 됐다가 갑자기 대조에 되는 선택으로 넘어간 밋밋하지 않은데요 제인 오스틴의 삶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그 하루만에 번복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수락을 하고 번복하는 그 하루 동안의 기간 제인 오스틴 내면에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 기록이 안 남았으니까 밋밋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그 오만과 편견 같은 걸 보면서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집어넣는 거죠. 아 그치, 샬롯과 그치. 같은 마음이었다가 엘리자베스 거야. 같은 마음으로 바뀌었구나. 그때 제인 오스틴이 하루 동안 고민하잖아요. 그쵸. 오케이 하고 오케이 콜 하고 그 하루 동안 고민할 때 어느 지점에서 딱 스위치가 눌렸는지 너무 궁금해. 그쵸.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 가족분들이 화목한 가정이라는 게 사실은 밋밋함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이분한테 안 좋을 만한 얘기가 나올 만한 기록들은 다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습작 원고를 보여드렸나? 그 레이널드에게 보여드렸는데 캐릭터 욕망선 따위 안 보이고 글씨가 참 예쁘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되겠다 그럴 수 있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미 제인 오스틴이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고서 약간 명성을 얻은 이유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이미... 사실 제가 보기엔 샬롯과 같은 선택을 한 것 자체가 좀 그게 약간 이상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네. 만약에 그게 정말 아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면 그치. 잠깐 동안 낭만적인 생각에 빠졌던 건가? 아, 그 하루 사이에 인세가 입금됐나 보다. 인세가 띠링하고 들어와서 네. 어, 괜찮겠는데? 이제 2세를 네. 2세를 찍으면 되지 뭐. 네,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이 제인이 이 청혼을 수락하고 번복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후에도 쭉 독신으로 살다가 독신으로 죽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부친께서 사망하신 다음에 바스에서 초튼으로 이사를 했고 작품 활동을 그때서부터는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대요. 네, 그래서 이미 만들었던 그 초고들을 다시 다 바꿔서 네.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제목으로 다시 예, 개작을 해서 출판을 한 그런 때가 바로 부친께서 사망하신 이후. 대충 그때가 네. 제인 오스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30대죠. 30대? 네, 30대. 네, 그리고 네. 30대 때 가장 정열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굉장히 그 런던 상류층 사회에서 제인 소설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많이 읽었고 그래서 당대 영국 섭정이었던 조지 4세도 오스틴의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제인 오스틴을 궁으로 초청하기도 했고요. 재미가 없을 순 없거든요. 정말. 그렇죠. 그 왜 재미가 없겠어요. 확보된 재미의 네네. 그 플롯들이고 있다. 그럼요. 그럼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앞에서는 이제 뭐 사랑과 약간 이제 저 금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들이 있었는데 뭔가 이제 사조를 바꾼 그런 건데 시대 분위기도 뭔가 큰 역할을 했을 것 같고 아무튼 어떤 또 이제 시대 분위기가 그걸 또 유도했는가 또 이 작가한테 또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제가 말씀드려도 네네네. 되나요?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아까 홍란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전에는 주로 로맨스 내용이 금지잖아요. 금지니까 네네. 사실 제인 오스틴에도 난관이나 금지에 해당하는 게 있죠. 있죠. 이제 신분 차이라는 네네. 부분인데 그 전에 금지라는 거는 아빠가 만나지 마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가문끼리 원수야. 네. 그러니까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이 제일 대표적이고 네. 기원 올라가면은 티라미스와 아 피라모스와 티라미스는 맛있 피라모스와 티스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오비디오스 변신 이야기에도 나오는데 거기 구절인가에 금지가 사랑을 더욱 싹트게 하건가? 네. 그 변신 이야기에 나오나 아무튼 오비디오스 다른 시에 나오나 오비디오스가 사랑 문제를 금지된 사랑을 되게 잘 다뤘는데 네. 그게 이제 쭉 내려오는데 그 금지 사유가 그 제인 오스틴 때만 가도 말도 안 되는 사유가 된 거죠 이제. 맞아요. 이제 우리끼리 연애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랑을 하면 모두 다 자살을 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거나 왜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러야 돼? 사랑은 긍정적인 아주 아름답거나 혹은 예쁘거나 그런 결말로 충분히 가능하잖아.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게 시간차는 있겠지만 영국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일본도 그쵸. 있고 네네. 한국도 있고 금지 그 외부적 금지에서 내면적인 어떤 허들로 바뀌는 게 모던화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의 결핍, 개인의 고민, 내가 생각하기에 난 쟤랑 어울리지 않아라거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 외부의 허들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되게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이기도 한데 이제 그 옛날에 서사시 막 그런 거 하면은 뭐 왕하고 공주, 왕하고 여왕하고 뭐 공주하고 나와서 금지된 사랑하면은 그럴싸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낭랑왕, 낭랑공주와 호동왕자도 약간 네. 그런 건데 네,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지방의 목사의 딸 이제 이렇게 내려오거나 그렇게 내려오면 거기서 뭐 아버지가 야 나는 지방에 4층짜리 3층짜리 빌딩 있는데 네 사랑을 금지할 거야 그러면 뭐 말이나 먹혀요 안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더 사람들이 읽고 싶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게 또 그 당시 사회를 한번 여쭤보신 것 같은데 유승진 작가님께서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보다 한 150년 전 그쯤에 그 나왔었죠.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 혁명은 엘리트층, 부르주아층의 혁명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도 먹고 살만하고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인권의식이 있는데 귀족 너희들 그리고 왕족 너희들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냐,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혁명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더더욱 납득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자기의 어떤 나라고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을 때예요. 그 네.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고전에서는 이야기의 장애물이 대부분 외부에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계급, 신분사회, 뭐 인종, 종교, 가문.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청교동맹 이후에 제인 오스틴의 시대에 가면 네. 자츰자츰 그 허들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좀 오게 되잖아요. 그쵸. 재밌는 네. 게 지금 현재 2019년, 20년 이때 한국에서는 다시 인생이 아주 많은 고난이 외부에 있다는 느낌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웹소설과 웹툰을 그리실 작가님들이라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식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왕하고 귀족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중산층 나오다가 지금은 더 아래 계급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이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당장 그래. 금지가 돼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현재 한국의 로맨스를 보면 두 가지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거 많이 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를 네. 들면 로맨스 코미디의 여전히 다수는 외부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요즘에는. 근데 재밌는 건 뭐 예를 들면 군 같은 작품들 네. 일부러 시대적인 외부적인 허들 계급을 가지고 들어오죠. 세계관을 네, 그렇게 설정을 하죠. 성별을 네. 가지고 들어오는 커피 프린스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아니면 건물주와 세입자 이거 분명히 외부적인 장애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들어온 로맨스가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모두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트렌드라는 걸 작가들이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물주와 세입자는 양쪽에 다 걸려 있죠. 그렇죠, 맞죠. 사실 오만과 편견에서 나오는 계급 같은 것 비슷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비슷하죠. 네. 룸메이트 로코물의 건물주와 세입자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설정인데 그 맞아요. 이유가 거기 있네요. 네. 양쪽에 다 걸려 있네요. 양쪽에 다 걸려 있죠. 네네네. 재밌는 지점입니다. 궁극의 플롯하고도 약간 걸맞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제인 오스틴은 42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너무 젊다. 네, 너무 건강이 악화되었었다고 아이고, 해요. 너무 젊어. 이 건강이 왜 악화되었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당시 우유를 멸균 처리하지 않고 먹었을 때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병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어서 아이고. 사망에 이르렀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유를 네. 멸균 처리하지 않아서. 네네네. 마감을 하면 건강이 됐어. 그치 마감 생활자이기도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뭐 한 가지 질병으로 죽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디스크 아니었군요. 네. 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사망 이후에 설득이라고 하는 작품이 출판이 되었다고 설득? 하고요. 네 본인이 완전히 그 탈고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 작품이 그 설득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출판이 되어서 이 모든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은 영화화 되거나 드라마화 됐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책으로 읽기 부담스러우시면 다 그런 드라마나 혹은 영화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제목을 좀 읽어보면 네. 이상과 감성, 맨스필드 공원, 네. 오만과 편견, 맨스필드 파크 다 이게 운율이 맞는데 엠마와 설득만 띵 하고 두 글자. 네. 오스틴 파워. 스톤 콜드. 아, 네네. 스티븐 오스틴. 저 이거 오늘 들어보니까 예, 오만과 편견 말고 나머지 작품들을 보고 싶어지긴 했어요. 네, 궁금해졌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만과 편견이랑 이성과 감성이 제일 재밌었고요. 네네. 나머지는 네, 좀 팬심으로 본다 내가. 네, 팬심이었어요. 전 솔직히 팬심이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제인 오스틴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는데요? 네, 죽은 후에 카산드라의 아들이니까 조카 그 사람이 많이 정리를 했죠. 아, 네. 언니의 아들이 네. 조카가, 네. 그러니까 자녀는 없지만은 그 사람이 그 받아서 그것도 이제 태호의 집안하고 조금 비슷하죠. 네, 네, 고우와 태호의 관계랑 비슷하네요, 진짜. 그렇죠, 맞아요. 아, 아까 말씀드린 그 오만과 편견의 귀족 자제분의 성함이 위슬리가 아니었네요. 그럼요. 비커밍 제인에서 나왔던 귀족 집안의 자제가 위슬리였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분 따로 있을 거예요, 성함이. 이게지. 네. 그럼 이제 그 제인 오스틴의 저작권과 인세는 그 조카한테 가나? 카산드라 이제 사후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 지금은 그렇지. 그 당시에. 네. 나라도 흔쾌히 정리해 주겠다. 이모 작품들. 네, 저작권이 그 당시에 있었겠죠?
아, 이제 인쇄가 들어갈 통장은 필요하니까. 그, 아, 그러니까 저작권이 네. 있으니까 생전에 그 첫 번째 책 문제 때문에 그렇죠. 싸우고 아, 그랬었던 맞아요, 맞아요. 건데 네. 품격 있는 얘기를 제가 망쳤네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비커밍 제인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면 네. 그러니까 비커밍 제인에서는 그 제인 오스틴이 홍기가 꽉 찬 나이에 글 쓰는 것을 그 연애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는 부모님의 골칫거리로 제인 오스틴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나와요. 설정이.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제인 오스틴 앞에 톰 리프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오만해요. 마치 오만과 편견의 그 오만을 네, 다 당하고 있는 네, 달씨처럼 달씨 너무 오만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되게 거만하게 대하는데 사실 이 사람한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너무 진짜 너무 웃음이 나오는 게 목재스크 때문에 숙일 수가 없나? 아니 약간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톰 루프로이를 그 묘사한 그 자체가 왜 로맨스 장르에서 남성 주인공의 그 남성 주인공이 항상 우수에 차 있고 약간 치기 어린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를 자꾸만 가두려고 하는 뭐 집안 환경이나 외부적인 어떤 조건 때문인데 딱 그렇거든요. 흑염룡파구나. 네. 냉미남의 출현이죠. 네, 아. 맞아요. 문학사상 냉미남의 탄생. 그래서 막 계속 톰 루프로이가 막 그 제인 오스틴과 마주칠 때마다 약간 신경을 긁어요. 네. 예, 계속 그러면서 츤데레처럼 계속 신경 긁으면서 자꾸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치아키 선배류구나. 치아키보다 좀 더 재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치아키는 그래도 조금 얌전한 편이잖아요. 키노의 상대역이 누구죠? 그러니까 그 아리마? 아리마. 아리마도 너무 아리마 다정해. 예, 네, 아리마도 너무 다정해. 지하 주차장에서 외제차 긁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 예전에 뭐죠? 이 그 하지원 씨랑 현빈 배우가 나왔던 네, 그 아 시크릿 가든에서 그 현빈 배우가 역할했던 그런 식의 약간 분위기를 풍겨요. 네. 근데 얼굴이 매거보이야. 네, 매거보이고 그리고 아니, 현빈이 어때서? 그러니까 현빈 배우님 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리프로이가 어떤 식의 그 자기의 어떤 장애물이 있냐면 본인의 가문은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본인 가족이 너무 가난하고 네네. 뭐 아홉 형제 중에 장남이었나? 그래서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모든 가족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루프로이가 너무나 두뇌가 명석하고 똑똑하니까 그 숙부께서 양자로 삼아요. 어허. 네가 내 밑에 들어와서 우리 양자로 들어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응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결국 법관이 되면 내가 너에게 내 재산의 일부를 상속하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가족들은 너로 인해서 행복해지겠지. 그렇죠. 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루프로이는 약간 아 그래 뭐 나는 내 머리로 공부하면 뭐든 다 되겠지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일탈을 많이 해요. 일탈을 거듭하다가 그 숙부께서 너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시골로 보냈는데 거기에 제인 오스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다가 결국에는 책을 통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서 공감을 하게 돼요. 뭔가 교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루프로이가 추천한 책을 제인이 읽게 돼요. 그 도서관에서 만나서. 그런데 그 루프로이가 책 다 읽었어요? 라고 제인한테 물어봤더니 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에게 준 책은 너무 감상적이야. 그건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다. 현실은 그 책처럼 그 책의 내용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은 현실을 담고 있어야죠. 라는 식으로 받아쳐요. 근데 거기서 또 루프로이가 이게 뭔가 빠직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거죠. 넌 예술을 그러니까, 몰라. 아, 그쪽이 아니고요? 넌 예술을 몰라가 아니라 그 전까지는 계속 뭔가 티격태격 하다가 아, 이 여성이 생각보다 뭔가 그 박식한데? 내 취향이야. 그런 거죠. 되게 다른 여성들이랑 다른데? 이건 분명히 모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취향으로 생각하고 나는 권해줬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이런 점을 발견했네? 라고 하면서 사랑이 싹 트는 순간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네가 처음이야.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에게 그러니까 비커밍 제인에서 제인에게는
자신의 어떤 생각이 네네. 이런 얘기를 내가 속마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 잘난 척하지 마라든지 아. 혹은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결혼을 못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아.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는데 나의 네네. 가치를 진짜 인정해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둘은 좋아서 난리겠습니까? 그죠. 네. 이것도 이제 그 실화를 플롯에 맞추는 맞춘 거죠. 그거죠. 네. 이게 실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커밍 제인에서는 그렇다. 네, 네. 비커밍 제인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그 다 얘기해도 되죠? 스포일링이 있는데. 뭐 제인 오스틴의 삶이 스포일러가 될 순 없죠. 네, 비커밍 제인의 그 영화 내용이 스포일링이 될 수 있는데요. 오스틴 선생님 잘 계시나요 요즘에? 네. 네. 근데 결국에는 루프로이랑 그 티격태격하면서 사랑 우리는 사랑해선 안 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둘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도망을 가기로 합니다. 네, 도망을 가기로 하는데 그때 씬이 막 쪼개져요. 그때 그러니까 컷이 굉장히 많이 쪼개져요.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네. 둘이 만나서 마차를 타고 짐을 올리고 마차를 딱 탔는데 마차가 운행이 생각보다 쉽게 순탄하게 갈 수가 없어요. 네. 순탄하게 가지 않아요. 갑자기 막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이가 뒤에서 마차를 밀기도 하고 이 순간이 되게 정말 정교하게 잘 보여지는데 그때 갑자기 제인의 표정이 막 바뀌어요. 이게 우리 앞에 놓인 당면한 현실이겠구나. 아~ 이 사랑은 아름다울 수 없겠다. 네네네. 우리가 사랑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사랑이 어떻게 아름답게 끝날 수 있겠어. 주로 이분이 낙장 불입을 많이 파기하시네. 네, 비커밍 제인에서는 그래요. 네. 집에 가서 마감할래. 네. 이거는 아름다울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소설에서 많이 봤던 그런 것도 아니고 현실은 굉장히 달라라는 생각에 치닫게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미묘하게 정말 감정이 잘 전달이 돼요. 네, 그래서. 아 저럴 수밖에 없는 생각에 이르는 게 당연해라는 생각이 들게끔 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또 뭐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비커밍 제인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번복하고 물르는 캐릭터군요 그 영화에서. 워낙에 생각이 많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에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한번 평가 얘기를 나눠보죠. 네 평가를 한번 해보면요. 네. 우선은 이 제인 오스틴이 살았던 그 당대의 그 사회상을 알아보면 남성들이 쓰는 소설이나 글에 비해서 여성들이 쓰는 글은 역사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설 속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라고 평가받았던 시대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출간이 쉽지도 않았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 당시에 여성들의 삶이 남성들처럼 어떤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지거나 그런 어떤 학업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지 않는 시점에서 역사와 사회에 대한 문제를 관심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지나친 평가가 아닌가라는 그죠? 생각이 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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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그 제인 오스틴은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삶 속에서 굉장히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그 세태를 굉장히 잘 관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삶에 있어서의 모순들 있잖아요. 사랑은 가치 있는 거야. 사랑해야지 라는 얘기를 하지만 진짜 우리 주변에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사랑만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긍정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순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그 내용 안에 소설 속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나 사회적인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의문도 드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로맨스 장르야말로 최근에 드는 생각인데 네. 저도 오만과 편견 다시 읽다가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여러 장르의 역사를 통틀어 왔을 때 가장 계급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전통적인 장르는 로맨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다른 작품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그 문제를 사회상을 파고드는 경우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플롯에 관련된 건데 네. 토비어스의 20가지 플롯이라는 책에 사랑 그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토비어스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사랑 플롯에서
정서와 감상적인 것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두 개가 뭐야? 다 그쵸, 똑같은 그쵸, 그쵸. 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감상적인 거는 그 글쓴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슬픈 감정을 작가가 느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고 정서는 주인공이나 캐릭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감정 미묘한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 것. 네. 네. 그래서 캐릭터의 행동이나 이런 감정들을 독자가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정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제인 오스틴은 그 정서를 굉장히 잘 나타내지 않았나. 로맨스 장르가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정서 혹은 정동이라는 표현은 심리학에서도 그 나누거든요. 감정과 정서를 나눠요. 네. 근데 여기서 감성적인 것이란 말은 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아주 쉽게 그냥 제가 누구한테 설명할 때고 제가 이해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해상도 차이다. 작가가 그 등장 인물들의 감정과 독자들이 느꼈으면 하는 감정에 네.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어. 사람은 언제 슬프고 언제 빡치고 언제 배신감을 느끼고 언제 무너지는가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있어. 네. 그러면 퉁쳐가지고 한 72 dpi로 그리게 된다. 그렇죠. 저는 그걸 감성적인 이야기라고 봐요. 그런데 맞아요. 인간은 이럴 때 무너지는구나. 인간은 이런 순간에도 의지를 갖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관찰하고 많이 이해하고 있으면 해상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는 그거는 정서를 그려내는 레벨로 갔다. 네네. 이렇게 많이 네. 얘기를 하는데 얼추 비슷하지 않나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 거 맞죠? 네. 플롯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로맨스라는 장르 자체가 그 플롯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거의 정해진 네. 플롯이고 사실은 감정선도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감상적인 것이라고 네.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맨스 관련해서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리거나 수업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네네. 디테일, 그러니까 로맨스는 승부처가 디테일이다. 맞아요. 그죠. 순전히 디테일이다. 왜냐하면 다른 맞아. 부분들은 정해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장르 자체가 깨진다.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전부 디테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물건을 갖다 놓느냐. 그거죠. 그래서 아까 홍란지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 책은 너무 감상적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디테일. 어디에 그러니까요. 꽂혔나를 보여주는 디테일. 네. 그렇죠. 맞아요. 재밌네요. 왜냐하면 장르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추리물도 몇 가지 유형의 플롯에서 크게 못 벗어나거든요. 호러물은 약간 좀 몇 가지 유형이 더 많긴 하지만 그 로맨스도 그렇고 SF도 SF는 아닌가? 아무튼 장르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들이 이렇게 약간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로맨스는 특히 그 중에서 맞아요. 가장 왜냐하면은 견고한 틀이 갖고 예, 왜냐하면은 플롯 자체가 감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감정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시작해서 몇 분에는 어떤 감정이 되어야 한다가 있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서. 네. 공민우 작가님이십니다. 예. 그 로맨스물에서 정서를 포기해 버리면은 그냥 개그물이 되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렇죠. 완전히 개그가 돼요. 개그를 위해서 로맨스 플롯을 갖다 가져온 경우가 있죠. 맞네요. 근데 플롯만 가져와요. 그러면 희화화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장르건 간에 클리셰만 모아놓으면은 웃기거든요. 맞아요.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포물의 플롯만 가져오고 무서운 정서를 빼고요. 추리물의 플롯만 가져오고 추리 그 트릭을 빼고요. 이러면 다 약간 웃겨지는 것 같아요. 개그를 쓸 때 장르물의 아주 평평한 디테일이 없는 어떤 틀거리만 가져온다. 이거 꽤 재미있는 개그 요소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베르그송의 웃음에 대해서 얘기한 걸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뭐라고 하는 거야, 베르그송? 그러니까 아 근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간단하게만 뭐, 기계적인 것? 진짜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뭔가 생명 그러니까 변화하고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변하고 그런 건란 걸 알고 있어라는 네. 삶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경직된 거를 계속 보여줄 때 베르그송은 웃음이란 반응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장르의 어떤 클리셰가 왜 피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갇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가두고 하는 클리셰를 받아주는 유일한 이유는 아, 이 로맨스 플롯 보나마나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사귀겠지 지금 화내고 있지만 서로 좋아하겠지라고 화를 내지 그렇게 알고 답답해 하지만
그 정서를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그 감정들이 네, 네. 그 정서적인 걸 느끼고 싶은 건데 그 정서를 빼버리고 그것만 갖다 놓으면 정말 웃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재미있는 무지점을 공문우 작가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거 궁극의 캐릭터 말고 궁극의 플롯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궁극의, 아, 그렇네요. 네. 네, 궁극의 캐럿. 오늘은 그 두 가지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사실 원래 그래서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두려움이 뭐였을까, 욕망은 뭐였을까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대기를 말씀해 주시니 얼추 저는 왔거든요. 아. 대충 이런 것들을 두려워했겠다. 어떤 거 같으세요? 그 하루 동안의 고민 같은 것들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한 개인은 당연히 두려운 게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욕망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독자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을 봤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작품으로 돈을 벌었고 부모는 지지했고 여기서 한 끗 차로 부모가 지지 안 했으면 샬롯에까지 갔을 거고요. 그죠? 네, 아니면 네. 조금만 재능이 없었거나 인세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 샬롯에까지 됐을 거예요. 네, 그 욕망과 두려움이 그 어떤 타고난 재능과 주변의 가족 같은 어떤 상황들이 한 운칠기삼 정도로 섞여서 섞이지 않았을까. 술 있겠다거나 그쵸 현타오고 아니 춤의 재능이 좀 더 있었다거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여성들과 같은 궤를 타게 될 거라는 상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네. 내 주변에 수많은 카산드라 언니나 샬롯데 같은 삶을 살 거야. 부모님이 말한 대로 그냥 청혼 받고 결혼하고 이런 뭐 이런 식의 삶을 살 거라는 걸 너무나 실감나게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거기서 나오는 욕망과 두려움을 얼추 들으시는 분들이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딱 찍어서 정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파악을 했을 때도 흥미로울 수가 있고 네. 이 사람 자체가 흥미로운 지점은 그러니까 아까 홍란지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인 오스틴 자체가 인생을 세상을 바라볼 때 묘한 거리를 유지를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소설의 매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저렇게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다시 보면 또 다르게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섭정공 그러니까 왕가에서 이 사람 소설 좋아해서 그러면 보통은 격정적인 작가나 되게 투명하게 플랫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왕가에서 내 소설을 좋아해서 되게 기뻐하고 그럴 텐데 네네. 제인 오스틴이 과연 그 왕가 사람들을 좋아했는지 아닌지도 지금까지 맞아요. 논란거리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속을 드러내지를 않는데 그렇다고 꽁 한 것도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묘한 거리를 하는데 그 지점을 항상 해석의 여지를 주는 거예요. 네. 재밌네요. 아,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은 지금 김태권 교수님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세상과 묘하게 거리감이 있고 사람들과 굉장히 묘한 거리감이 있는 게 작가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 자체 그 삶의 그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작가적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가. 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가.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나는 묘한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 당대성의 디테일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엄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엄마는 처음 보면 되게 짜증나는데 다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이유도 없어요. 있고. 그 그러니까 되게 읽기에 따라 되게 맞아요. 달라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할 말이 계속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는 이런 작가 캐릭터는 뭔가 할 말은 되게 많은데 네네. 문제는 유승진 작가님 저번에 가져오셨던 얘기랑 비슷한데요. 이런 사람 얘기로 드라마를 만들 때 지금 묘하게 힘들어지는 부분이 힘들어요. 생겨요. 네네네. 네. 극적인 사건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두의 말에 그쵸? 다 인정을 하고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의 방향으로 치우치기가 힘들어요. 보통 그러니까 휩쓸려야 네. 되는데 근데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어떤 특정한 문제의 작가가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쓰면 이제 저렇게 되거든요. 그 병장 때 쓴 제 작품처럼 되게 비웃으시네. 그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할 때마다 되게 비웃으셔. 한번 귀여우셔서 그래요. 귀여우셔서 절대 안 보여주죠. 네. 왜냐면 내가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을 때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싶어요. 네. 그거를 제가 좀 다시 보면 이런 느낌이 들죠. 내가 그랬었구나. 나라는 사람이 다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쓰는 작가들이 약간 이 줄타기 위해 서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아, 맞는데 네. 그 사람이 돼야 되고
동시에 근데 이 얘기가 가야 할 방향을 가만히 볼 때는 거기서 한 발짝 떨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두 개를 네. 동시에 하는 거니까 이 직업이 어려운 거야.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내가 너무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한 입장을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면 교조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 스타일인데 네. 그렇게 해서 또 괜찮은 작품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 사람은 줄타기를 나름대로 한 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작품은 나이가 들어서 다시 봤을 때 민망해지는 그치, 거죠. 그치, 그럴 수도 있고. 젊어서 보고서 와 진짜 강력하다. 엄청 뭐 네, 내가 네. 뽕을 맞는 것 같아. 이 작가 뽕을 맞았어 해가지고 맨날 보다가 한 5년이나 10년 후 지난 후 봤을 때 얼굴 빨개지고 내가 이걸 좋아했었다니 약간 그런 느낌 드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저의 개인적인 기준에서 이상적인 공정은 그 플롯 짤 때는 밖으로 빠지고요. 콘텐츠 짤 때는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콘텐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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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가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야기의 방향을 잡을 때 트리트먼트 사건 뭐 짜고 이럴 때는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월호 얘기를 쓰건 뭐 무슨 정신질환 얘기를 쓰건 네, 네, 네. 뭐 혐오 얘기를 쓰건 되게 드라이하게 보려고 그러는데 콘티를 짤 때는 진짜로 내가 화가 나거나 내가 슬프거나 해야지 연기가 잘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감정 좀 치고 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재밌는 부분인데 그 오디세우스가 자기 몸 묶어놓고 노래 듣는 그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플롯이라는 기둥에다가 몸을 묶어놓고 이 상태에서 나는 들어도 돼. 맞아. 안전하게 가는 거죠. 너무 좋은 비유입니다. 멋지다. 그런데 네. 저는 그 얘기 상당히 좋아하는데 브레히트가 네. 그 오디세우스 그 얘기를 패러디해가지고 쓴 짧은 글이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정말로 무슨 노래를 들었을까라는 얘기를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쓴 거예요. 브레이트답다. 비아냥.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면 살카즘의 끝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오디세우스 혼자만 들었기 때문에. 아, 근데 네. 이거는 또 약간 오디세우스 캐릭터하고 관련돼서 재밌는 거긴 한데 언제나 이것도 오비디우스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 누구도 증언해주지 않고 혼자만 주장하는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이란 구절이 있어요. 또 비아냥됐었네요. 그렇게 외교하면 네, 항상 자기만 얘기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비슷한 걸로 또 몸을 묶어놓고 얄밉잖아요. 그쵸. 그런 것 자체가 혼자 살아 돌아오고 그러니까 막. 이게 근데 약간 그 근데, 예 그래서 하는 게 사실 아 죄송합니다. 네. 브레이트가 뭐라고 써놨냐면 사실은 세이린들이 오디세우스한테 노래를 불러준 게 아니라 욕을 마구 했는데 일리 있는데 이 비겁한 놈 찌질한 놈 너는 못 묶고 뭐 하는 거냐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하고 어머니 안 묶고 막 그러면 나가고 싶죠 막 네. 욕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귀뻑고 어땠습니까 했더니 아름다운 노래였다 라고 쪽팔려서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브레이트가 충분히 가능한 얘기네요. 근데 이제 작가로서 느끼는 어떤 묘한 감정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가 되는 척 얘기를 쓰고 있구나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브레이트 말이 맞다고 더 적절한 예라고 보는 게 작가가 콘티를 짜거나 연기를 시킬 때 흔히 메소드처럼 들어갈 때는 좋은 감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노하고 네. 처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메소드 작법을 쓰시는 작가님들 저도 몇 분 알아요. 작품 로맨스 작품 할 때 되게 멜랑콜리해지고요. 네. 액션 그릴 때 되게 막 마초같이 변하고 이래요. 제 친한 친구 중에 있어요. 믿으시지 않겠지만 저도 의외로 네. 아니 넘어가죠. 개그만화를 그려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무튼 그 메소드 작가님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탄탄한 구조와 구성과 작법적인 플롯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시하면 자기 몸을 묶어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의 연기 캐릭터들이 가는 대로 그냥 계속 흘러다녀요. 계속 그 쫓아가 계속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게 되는구나. 파도가 네네. 이끄는 대로 가서 그러니까 세이렌의 암초에 걸리게 되는 거죠. 네. 완결할 때쯤 와서 여기로 내가 어떻게 왔지? 여기는 어디지? 다른 얘기가 그래서 갑자기 독자들이 많이 이입했던 캐릭터가 그냥 죽어버리거나 네. 독자들이 이입 못했던 캐릭터가 정면으로 나온 상태로 완결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 독자가 네. 이입하는 캐릭터 죽여버리거나 그 감정 너무 리얼하죠. 그쵸. 네. 작가 입장으로 네. 리얼하죠. 저는 너무 분노했던 국민적 인기를 얻었던 어떤 드라마에서도 나를 완전히 이입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팽개친 캐릭터를 만나거나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이제 혼자서 심증이 있는 거죠. 아 혹시 돛대의 자신을 묶지 못한 작가가 쓴 게 아닌가. 네. 뭐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제인 오스틴은 어쩌면 내면에서는 정말로 깊게 파도 속에 자기를 맡겼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거리감은 어떤 방금 얘기했던 줄타기를 정말 잘했다는 흔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공감가고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데 막상 이야기를 만들면은 아까 홍란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밋밋한 거 아닌가. 조금 더 갈 수 있었는데 그쵸, 하는 그쵸. 네. 관객 또는 독자의 느낌이 나오는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제인 오스틴 네. 하면 역시 김인정 작가가 다시 떠올라요. 그렇네요. 김인정 작가님 작품을 보면 디테일하죠. 디테일도 디테일이고 네.
인물들 캐릭터들 그려지는 감정선이 되게 격해요. 맞아요, 맞아요. 안녕 엄마 같은 거 보면 웁니다. 미치죠. 퀸도 그렇고, 맞아요. 괜찮은 관계도 그렇고, 캐릭터들은 굉장히 메소드로 그린 것처럼 격정적인데 이야기 전체의 톤은 엄청 차갑거든요. 맞아요. 드라이하고, 작가 본인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인정 작가님 밋밋하고 한 거는, 그러니까 약간 감정 상태가 약간 항상 평온한 상태시잖아요. 뭐 저나 억수 씨 같이 이렇게 네. 업다운이 크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목소리도 가잖아. 항상 한 톤이시고. 민정이 목소리가 뒤집어지는 걸 들어본 적이 한두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 그 정도로 이게 탄타 맞아요. 평온하세요. 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 같이 그 두 가지 작가적인 줄을 다 잘 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떠오르나 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제인 오스틴의 삶은 어떻게 궁극의 플롯적이긴 해요, 되게. 이야기가. 그렇네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이야기 어떠신 것 같았는지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조금 좀 생각을 조금만 정리할게요. 예, 예, 예. 별 얘기는 아닌데. 소화하십시오. 아까 궁극의 플롯 쪽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궁극의 캐릭터 원래 이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인 오스틴이라는 인물이 자기 인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의 얘기도 되지만 또 제인 오스틴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극화했느냐 맞아요. 네. 하는 얘기에서에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난점, 함정 네. 그런 네. 게 또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 문제예요 이게. 확실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너무 재밌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극화를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은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재밌었는데 독자도 이 부분이 재밌을까라고 현타가 갑자기 팍 오는 순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극적인 사건을 만들려면 미워해야 되거든요. 인물이 누구를? 그렇죠. 학대를 해야죠. 미워하거나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미워하거나 너무 좋아하기에는 한 발짝 떨어져서 네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쟤도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밋밋하다는 느낌을 줬던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한 발 빠지는 기술이 너무나 뛰어난 게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드러나는데, 사실은 그 약간만 애매해도 이게 싹하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비아냥거리 쪽으로 가면은 이 캐릭터를 만드는 게 오히려 쉬워요. 맞아요. 네. 확실하게 치우치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왕족이 섭정궁에 와서 당신 소설 좋아요, 왕자님이 이제 당신 소설 좋아요 할 테는데 예예예 예, 예 하고선 너무 왕자님이 좋아해 주시니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왕자가 좋아해 훗 막 이것도 아니고 속마음이 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마냥 좋아한 것도 아닌 것 같은.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톤인 것 같죠. 예를 상상을 해보면 이런 톤인 것 같죠. 이야기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더니 계급 차이가 나는 사람도 좋아하는구나, 이 부분은 먹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분석하고 들어갈 것도 같고 왠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방금 얘기 들은 그 김태원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인간적으로 성숙해져서 성장을 많이 하면 네. 작가적으로 되게 밋밋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걸작을 못 쓰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길게 보면 더 걸작을 쓰기에 적절한 인간이 되는 걸 수도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끔 저는 괴팍한 예술가주의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극혐이에요, 극혐. 네. 예술가 기질이라는 말로 포장된 그냥 인격적으로 덜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술 맞춰. 저도요. 매너 없고 예의 네. 없고 사력 입지 않고. 근데 그거 가지고 또 걸작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괜히 그 두 개를 누구 사람들 붙여요. 야, 역시 이렇게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라 저런 걸작을 했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인간적으로 덜 된 건데 작품이 좋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이 들면 좋은 작품 못 써요. 또. 네, 바로 그 유통기한이 진짜로 짧아요. 그래요. 네. 맞아. 아, 너무 속에 있던 말을 해주셔. 그 사람들은 그 초반에 그 그지 같은 성품으로 만든 걸작이 충분히 인세를 벌어들이지 못하면 말년에 고통스러워요. 주위 사람 더 괴롭히고.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네. 그 괴팍함과 걸작의 관계를 괜히 사람들이 보다 보면. 저도 그거를 연결시키는 게 좀. 뭐 그 연결시키는 네. 것도 싫지만 시켜도 된다고 쳐요. 괜히 그걸 시켜서. 성숙함과 범작을 연결시키는 우울을 범할 때가 네네네,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되게 깊게 관찰하고 부한해동하지 않는 어떤 유승진 같은 선비가 돼도 걸작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창작은 마라톤이잖아요. 그렇죠. 네. 단거리 뛰고 바로 쓰러진 게 아니라서. 아, 마라톤 뛰신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기 먼저 그러는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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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홍란재 박사님은 마라톤도 뛰셨습니다. 그러네. 러닝입니다. 삶이 작가적이네. 네. 마라톤도 하고. 아무튼 고런이면 유진 작가님 아까 하시려는 말씀. 네. 근데 뭐랄까 처음에 이제 작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플롯 얘기로 넘어가고 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뭔가 해야 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이야기 듣다가 솔직히 이제 요새 제 고민가 매번 여기 이 자리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네. 이제 작품 저도 만들면서 하던 네네. 고민들 이게 막 감정이입이 되니까 아.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들이 뭐 뭔가 매번 같아지는 것 같고 아니 저는 네. 유승민 작가님을 오래 봐왔거든요. 네. 그리고 작품을 쭉 좋아하면서 봐왔잖아요. 겹치는 면이 있긴 해요. 저는 뭘 겹친다고 느끼냐면 네. 유승민 작가 본인이 격정에 몸을 맡기는 타입이 아닙니다. 어, 네, 그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되게 못된 짓을 했어요. 유승민 작가님 제가 보기에는 네. 선비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짓은 옳지 않다. 그래서 멀리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한테 말하는 거 들으면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도 이해는 하고 계세요. 되게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네. 성숙한 거지. 근데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하면서 연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기를 하려고 막 감정에 몸을 맡긴 흔적도 보여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려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게 또 스스로는 좀 부족하다 느껴진다부터 해서 좀 자기적이지 않나 그걸로 해서 좀 많이 고민도 하고 있는 터라 가지고 본인이 고민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의 이제 디테일함 이런 거 너무나 저랑 이제 제가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도 들고 우성과 하늠이나 뭐 포천 이런 작품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좀 아쉬움을 느낀다. 느끼죠. 그러니까 또 차기작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과거에 이런 우를 범했고 뭔가 다음에 나아져야지. 그런데 뭔가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약간 좀 요새 좀 많이 네. 좀 표류하는 것 같아요. 유승민 작가님이 네. 디테일까지 가져가면 장난 아니겠네. 그러니까요. 왜냐면 디테일 없다 소리인데 선비의 아니 근데 제인 오스틴과 비교하면 당연히 떨어지죠 누구나. 네, 진짜 제인 오스틴은 네. 너무나 대가기 때문에 재밌네요. 저는 그게 유승민 작가의 캐릭터라 그 작품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승민 작가님 작품에는 맞아요. 큰 컷이나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안 나와요. 그렇죠. 다 미들샷이고요. 네. 미들컷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작가의 맞아. 인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또 다른 것도 원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이제 페르소나를 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네. 그러고 이제 저는 뭔가 좀 한번 변신하고 싶은 근데 이제 와중에 또 굳이 버릴 필요 있나 있으면서 그쵸. 또 이제 나아지는 네. 것도 방법인 네네. 거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면 되는데 뭐 버려야 돼서 버리는 필요가 있겠나 그런 뭔가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의 나날 중에서 이런 이제 또 얘기를 들으니까 또 뭐 저번 또 셰익스피어 때 얘기랑 또 뭔가 또 같으면서도 또 다른 또 기분이 들고 이래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여러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어떻게 또 어디를 또 공부를 해야 되나.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아요. 어느 포인트를 또 잡아야 되나. 포인트가 스스로도 좀 부족하다 또 그런 것도 느껴져가지고 또 뭐랄까 정리가 안 된 뭐 이런 좀 부분이 있어서 좀 지금 이번 편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 지망생분들이나 청취자분들 혹은 신인 작가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은 얘기를 유승진 작가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뭔가 좀 머릿속을 헤집어놓는 얘기이긴 해요. 고민 많죠. 예. 네, 저도 그 주위에서 특히 저희 아내가 맨날 그러는데 기계가 보치 만든 것 같다 작업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감정이 사람의 감정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의 감정이 뭘까 맨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다 간혹 이제 아까도 그러니까 방송 전에 뭐 얘기 나왔었는데 뭐 동백꽃 필 무렵이라든지 네. 이런 또 수작들이 나오면은 또 뭔가 또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말이죠. 저도 최근에 오세훈 작가님 롱터뷰 때 많이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걸까? 바꿔야 된다고 아빠가 느껴서 바꾸는 걸까? 저와 정 반대편에 있는 작가의 인터뷰를 한 1시간 반 했더니 그 두 가지 사이에 헷갈리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느끼고 있는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이것도 만화고 저것도 만화인데 내가 만화를 되게 우습게 봤구나. 만화라는 그 위대한 매체의 품을 되게 좁게 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리고 있는 게 틀렸다고 느끼니까 바꿔야 된다고 느낀 거잖아요. 저게 하고 싶으니까 바꾸면 괜찮은데 내가 지금 하는 게 시장에 안 맞아. 외면받을 것 같아. 이래서 바꿔야 될 것 같아라고 느낀다는 건 되게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제가 딱 뭐 어떤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냐면 만화로서 내 것도 괜찮아. 근데 시장이랑 다를 수 있지. 그럼 직업인으로서 맞출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시장에 맞추는 거지
내 만화가 나쁜 만화여서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정리가 됐거든요. 저는 조금은 다른 게 뭔가 감정이 부족, 정서가 부족하다는 얘기에 네, 대한 네. 스트레스는 좀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대신에 굉장히 논리 구조가 탄탄한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쓰시는데 만화로서 그런 만화도 좋은 만화라고 보통 느낀다는 거죠, 저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있는 거죠. 정서의 정서 나는 되게 정서적인 작품 보면 의외로 엄청 좋아하는데 나도 좀 그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이제 더 기력이 쇠하기 전에 아. 이제 엄청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이제 더 기력이 쇠하기 전에 한번 이거를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좋네요. 작가들끼리도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저도 이제 한 번씩 드는 생각인데 작가 이 직업적 수명이 그렇게 긴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연재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 한 수 한 수가 너무 귀하고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뭔가 갓 데뷔했을 때라든지 그때와는 확실히 좀 다른 느낌 있잖아요. 그 과거에는 뭔가 좀 거침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기력도 세워하는 부분도 있고 나에게 연재 기회가 몇 번이 주어질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예, 한 수 한 수가 진짜 좀 이제 망설여지고 고민도 많이 되고 과학기술만 믿고 있습니다. 예? 평균 수명 연장이고 그렇죠. 정말로요. 근데 이제 매체가 안 받아준다거나 그러니까 슬프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은 더 힘들어지겠죠 사실. 아 연재 못하는 나날의 뒤쪽으로 길어지나? 그렇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가 의미가 더 있는 이유가 현재 진행형으로 고민하고 있는 작가님들의 얘기를 동시에 듣게 돼서. 그렇네요. 이 얘기가 이렇게 흘러갈 줄이야. 너무 좋은데요? 정말요. 제인 오스틴이 워낙 위대한 작가다 네, 보니까 네. 작가로서 작가의 삶을 보는 그쵸? 기분이 참 묘하죠. 이성과 감성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았던 작가인 네. 것 같아요. 제가 네. 지향하고 있던 작가인데 저는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줄타기를 잘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그거는 실패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얘기였어요. 고민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유순진 작가님, 김태권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신 덕분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홍라지 박사님은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네, 즐거웠고요. 저는 워낙에 좋아하는 작가고 좋아하는 작품들을 썼으니까요. 네네. 네. 좋아하는 얘기할 때 얼굴 보이죠? 깍깍거리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너무 다르잖아요. 아니 좋아하는 배우 얘기하실 때 네. 표정이 제일 이제 그렇죠. 네. 오늘 아, 극호와 네, 극혐을 다 봤어요. 아, 극혐. 네. 누구 남의 연애 얘기하고 네. 극혐을 해? 아, 그 혐까진 아니에요. 별꼴이야 미쳤나 봐. 이런 표정을 줬어 아까. 아, 그래요? 20대 중반에 연애하다 헤어지고 만화 그릴 수도 있지 내가. 아, 그럼요. 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아, 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면 네. 제인 오스틴은 그 사교계에서 한참 날렸던 그 때를 유추를 해 보면 미친 때. 네. 그러니까 소통을 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주변인들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을 할 줄 아는 인물이었고 그러면서도 어느 한 곳에 치우쳐지지 않은 그런 어떤 거리감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관찰과 분석으로 그 묘한 거리감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관심 있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싫어라는 게 아니라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라고 하는 그 호기심이요. 왜 네. 그럴까? 네. 호기심.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그 호기심이 그 작가적인 거리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등장인물들이 다 평면적이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입체적이죠. 거기서 네. 만약에 어떤 졸부가 나왔을 때 그냥 졸부를 그리면 보통 싫게 만들잖아요. 그냥 완전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왜 그런지를 보여줘. 이해가 돼. 네. 아무도 악인이 없어요. 심리학을 전공하고 만화 그리는데 도움됐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심리학을 공부해서 만화 그리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은 안 된다. 물론 내가 그 소재를 가져가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근데 딱 하나. 심리학을 오래 공부한 사람들의 어떤 비슷한 성향이 뭐냐면
지나가다가 누가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하면 화가 나야 정상인데 화가 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궁금함이 올라오거든요. 네,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어떤 부분이 결핍돼 있을까? 그쵸. 이런 종류의 것이 작가적으로 되게 도움된다는 얘기인데 제인 오스틴이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저럴까라고 하는 호기심이 제대로 된 관찰과 제대로 된 분석을 만들어내서 작가적인 거리감을 만들어내서 맞아. 이 소통과 그 묘한 제대로 된 거리감이 잘 조화롭게 글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명작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로서 디테일을 만들어내고 네, 제대로 된 플롯을 플롯에 기대어서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제인 오스틴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독자의 원추를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그걸 보여줄 건데 거기서 그 상황의 디테일을 어떻게 만들어서 나를 설득해 줄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감을 줘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그 남자가 이거 하기 되게 힘들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남자 작가는 진짜 이거 하기 힘들어요. 아까 이정범 작가님께서도 연애 얘기 하셨지만 저도 뭐 연애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아니 그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홍남재 박사님이 악인이 없다라고 네.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정확하게 이 남자가 왜 싫은지도 나오지만은 이 남자가 나빠서 싫은 게 아니라 나하고 네. 안 맞아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남자들은 첫사랑하고 그럴 때 헤어지자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어? 그거서 나오지. 아이고. 예. 잘 잘못으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그게 맞지? 맞아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나빴어? 그거를 물어보면 아니 너랑 있을 때 좋았어. 그럼 왜 헤어지자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냥 우리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 딴 남자 생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예전에 그런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에도 그러잖아요. 왜 이혼하세요? 왜 싫으세요? 왜 싫어지셨어요? 했더니 치약을 짜는 스타일이 나랑 달라서요. 저는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요. 어, 그런 거. 거요. 정말 그것 때문에 아니거든요. 그 다 쌓여서 다른 삶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네. 홍남재 박사님의 녹음 그 소감을 받아서 저도 네. 한마디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말인데 팟캐스트에서는 드물게 처음 하는 말이네요. 제가 보통은 했던 말 또 하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인 오스틴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 현자 유형의 캐릭터에 대해 얘기한 셈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아 맞네요. 지혜로운 그렇네요. 사람. 네. 제가 작가님들이나 혹은 그 학생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리두기. 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하면 그게 중요하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예시를 들어봐요. 네.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 하나 떠올려보라 그래요. 그죠? 어제 트위터에서 키보드 배틀했던 그 상대방 혹은 지금 내가 뭐 정치적으로건 사상적으로건 가장 극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구체화시켜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이 되는지 진짜로 궁금할 자신이 있냐고 물어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신이 없다 그래요. 그렇죠. 너무 혐오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혐오스러운 상대방을 상상해놓고 그 사람에 대해 궁금히 여길 자신이 없단 말이죠. 그게 보통 우리들입니다. 네. 근데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 그런 작가님이 그 상태로 계속 살면 그런 캐릭터는 죽을 때까지 못 그린다는 거죠. 내가 그려낼 수 있는 캐릭터의 풀 안에 그 인물이 못 들어옵니다. 즉 궁금히 여기는 사람이 한 명 늘면 내가 그려낼 수 있는 캐릭터가 한 종류 늦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의 작품이 왜 좋은지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의 감상은 이 정도입니다. 네, 아 좋네요. 오늘, 오늘 녹음 풍성하네. 되게 알차다. 아유 오늘 메인 이벤트 네. 홍남재 박사님 덕분에 아주 그냥. 네. 외가보이님 덕분에. 외가보이님. 회사회의 선생과. 아, 네. 아주 좋은데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주 차에 걸쳐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궁극의 캐릭터 풍요롭게 들으셨습니다. 다음 궁극의 캐릭터 내용은요 아마도 유형별 캐릭터에 대한 저희들의 수다를 모아볼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청가문화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인 유튜브 이종호 웹툰 스쿨의 궁극의 캐릭터인가요? 궁극의 플롯인가요? 캐롯. 궁극의 캐롯. 제인 오스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수다를 떨어보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전 만화가 좀 보냈습니다. 저는 옥난지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태건이었습니다. 네, 만화 그리려는 유승진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집하고 있는 국민의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